그 어느 때보다 환경에 대한 관심이 큰 요즘이죠.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매년 탄소 포인트제를 운영해서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는데요. 이 생활 속 작은 실천들로 저탄소 운동에 동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나 인터넷 탄소 포인트제 누리집에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첫 소식은 충북에서 전해드립니다. 코로나 시국이라서 여행이라는 단어는 꿈같이 느껴지는데요. 여행의 기분을 만끽할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걸어서 즐기는 세계여행,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떠나요 혼자서 모든 걸 후를 버리고 아 드디어 저희도 포상휴가를 해외로 가나요? 아 저 여권도 준비됐고요. 고고! 오늘 여권 필요 없어요. 왜요? 해외여행 가려면 여권 있어야죠. 여권 없이 해외여행 갈 거예요. 응? 여권 없이 해외여행을 간다고요? 코로나19로 집콕과 방콕이 일상화된 요즘 여행이 꿈같이 느껴집니다. 하지만 여행 기분 만끽할 수 있는 곳이 있다는데요. 아지트처럼 많이 모여들다 보니까 베트남 느낌이 너무 나요. 아 가고 싶다. 비행기를 타지 않아도 여행 감성 만끽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동남아 감성 가득한 이색 카페로의 여행 떠나볼까요? 충북 청주에 이국적인 카페가 있다고 해서 찾아갑니다. 카페 입구부터 해외 감성 가득합니다. 문부터가 뭐가 특이한데요? 우와! 오, 여기 대한민국 맞나요? 해외에 온 듯한 인테리어들, 무엇보다 알록달록한 전등이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와, 진짜 제대로 이국적인 냄새가 나는데요? 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 제가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거 맞나요? 아, 순간 이동을 한 것 같은데요. 여기는 어디예요? 아, 네. 여기는 베트남 컨셉으로 꾸며진 카페이고요. 다양한 음료와 베이커리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베트남에서 많이 드시는 음료를 맛보실 수 있습니다. 베트남이요? 그렇습니다. 비행기를 타지 않고 떠나는 걸어서 해외여행. 충북 청주에서 베트남을 즐깁니다. 베트남을 느낄 수 있는 알록달록한 전등과 천장을 수놓은 베트남 모자 농이 마음을 들뜨게 하는 곳입니다. 제가 저희 남편이랑 베트남 단항여행을 갔었는데요. 그중에서도 구도심인 호이안을 가장 인상 깊게 봤었어요. 그곳에서의 이제 분위기 그리고 경치가 너무 좋았어서 한국에 가면 꼭 이런 카페를 차려야겠구나 해서 차리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선 베트남 미강여행도 할 수 있다는데요. 베트남 전통커피와 샌드위치까지 맛볼 수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독특한데 뭔가 이렇게 많아요, 도구들이. 이게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네, 지금 연유가 준비되어 있고요. 이쪽 안에는 커피가 있고요. 이쪽 안에 이제 물을 부어주시면 3-4분 뒤쯤에 똑똑똑똑 떨어져요. 연유가 들어있는 커피에 커피잔을 올린 채 천천히 물을 붓고 잠시 기다립니다. 다 된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연유랑 잘 섞어보겠습니다. 오! 이 커피가 베트남에서만 맛볼 수 있다는 쓰어다 커피입니다. 쓰어는 연유를 뜻하고 다는 얼음을 뜻한다고 하는데요. 청주에서 만나는 베트남 미강여행 쓰어다 커피 맛은 어떨까요? 너무 맛있는데요? 달콤하죠? 네, 달콤하고 이 커피향이 엄청 진해서 와 조화가 너무 좋아요. 우리가 직접 원두를 볶아서 하고 있고요. 지금 코로나19로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못 가잖아요. 그래서 잠시나마 저희 카페에 오셔서 힐링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걸어서 해외여행, 이번에는 충주로 떠나봅니다. 무슨 음악 소리가 들리는데요? 낯선 음악 소리를 따라가 보니 이국적인 느낌으로 가득한 곡이 나옵니다. 그리고 정체 모를 악기를 연주하는 낯선 연주자가 있는데요. 처음 보는 악기와 낯선 음악의 조화라니? 도대체 이곳은 어떤 곳일까요? 그리고 이분은 누구일까요? 궁금해. 악기 연주 중이신가 봐요. 외국인이신 것 같아요. 한번 만나볼게요. 하이, excuse me.
안녕하세요. 네? 어머. 안녕하세요. 한국 분이세요? 어머, 어떡해. 안녕하세요. 이국적이고 빈티지한 느낌으로 가득한 이곳. 해외 유명한 관광지에 와 있는 느낌입니다. 아, 이곳은 어떤 공간인가요? 여기서 뭐 간단한 차, 음료, 그리고 뭐 칵테일도 있고요. 그리고 뭐 디저트나 가끔 음식도 만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동네 사람들 와가지고 커뮤니티 공간도 되고 뭐 공연장일 때도 있고요. 여관일 때도 있습니다. 크고 작은 다양한 소품들이 제각기 이국적인 매력을 뽐내며 이곳을 특색 있는 장소로 만들어주는데요. 이곳의 음료와 음식은 식물성 재료만 사용한다고 합니다. 낮에는 카페, 그리고 밤에는 바가 되는 감성 힙플. 어떻게 이런 특별한 공간이 생겼을까요? 제가 이제 되게 오랫동안 배낭여행을 했어요. 그래도 경험을 한번 해봐야지 될 것 같다고 나갔다가 내 적성에 너무 잘 맞는 거예요. 중간중간 버스킹도 하고 가끔은 그 나라에서 좀 현지인처럼 있으면서 농장 같은 데서 일도 좀 해보고 그래서 한국에 들어왔다가 10년 동안 여행하면서 본 것들, 느낀 것들, 그 체험한 문화들을 이곳에 담아내기 위해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이곳에서는 어떤 특별한 음식을 맛볼 수 있을까요? 제가 추천해 주는 거는 그 제가 인도에서 배운 마살라 짜이가 있고요. 그리고 태국에서 가져온 그 코코넛 밀크 쉐이크가 있습니다. 이름부터가 독특한 마살라 차이. 홍차와 두유, 그리고 향신료를 넣어 함께 끓이는데요. 인도의 맛을 느낄 수 있는 밀크티랍니다. 이곳에선 태국의 맛도 만날 수 있는데요. 태국산 코코넛으로 크림을 만든 후 각종 제철 과일을 얼음과 함께 갈아줍니다. 그 위에 볶은 코코넛을 올리면 짜잔! 코코넛 쉐이크 완성! 먼저 마샬라 차이를 맛보는 미나 리포터, 맛이 어떤가요?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그 믹스 커피 덜 단맛? 호불호가 엄청 심한 음료예요. 그래서 이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호에 걸리신 분들은 진짜 뭐 서울에서도 차 타고 와서 마시고요. 이번에는 태국의 맛, 코코넛 쉐이크를 맛봅니다. 맛있어. 이게 제 스타일인 것 같아요. 네. 앞에 짜이보다? 아, 짜이도 맛있는데요. 그냥 제 스타일이라고요. 강남 스타일. 너무 이쁘다. 이런 건 인증샷을 남겨야지. 찍는 사진마다 인생샷이 되는 정말 마법 같은 공간입니다. 제가 그동안 여행이란 거는 잊고 살았는데요. 이렇게 이색적인 분위기에서 여행 간 기분을 내니까요.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비행기 노노 걸어서 해외여행 가자. 비행기를 타지 않아도 다른 나라의 문화를 접할 수 있습니다. 낯설고 이국적인 공간에서 좋은 사람들과 함께할 수 있고요. 베트남 느낌 물씬 풍기는 카페에서 잠시나마 힐링의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걸어서 해외여행 어떠신가요? 한옥과 돌담이 유명한 속초의 시골 마을. 대문이 없다는 이 마을엔 야트막에 더 정겨운 돌담이 가득합니다. 나지막한 돌담에 새겨진 이야기를 따라 산책하기 좋은 동네. 설악산 자락 아래에 자리한 상도문 돌담 마을입니다. 참 동네 예쁘다. 야, 오랜만에 보는 포다필름. 아급사필로. 흑백 셀프 사진관 영업 중. 여긴가? 계세요. 돌담 마을 중심에 있는 이곳은 오래된 슈퍼 같지만 놀랍게도 사진관입니다. 낡고 오래된 공간을 활용해 이색적인 동네 사진관으로 또 지역의 사진가로 거듭나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봤습니다. 추억이 깃든 소품들이 눈길을 끕니다.
전화카드. 옛날에 결혼식 그 답례품으로 전화카드 같은 거 많이 줬어요. 노래도 있었는데 전화카드 한 장이라고. 언제라도 힘들고 지쳤을 때 내게 전화를 하라고. 이 노래 모르나? 모릅니다. 전화카드 외에도 회수권, 오래된 필름 카메라, 그리고 어머니가 손수 마련했다는 들기름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아, 이런 인력 이런 오랜만에 보네요. 하루에 한 장씩 뜯어내는 거. 옛날 시골집에 할머니 집에 가면 이게 재래식 화장실에 있었어요. 이 인력이. 한 장씩 찍고 그러면 이제 뭐 그렇죠. 네. 이게 뒷면으로 안 하고 잘못해갖고 이렇게 하면 이제 까맣게 여기까지입니다. 또 세월이 묻어나는 책들 그냥 지나칠 수 없죠. 국민교육헌장 못 외우지?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조상의 빛난 언을 안으로 되살려. 어? 그거 진짜 이런 거 하면 옛날 사람 같은데 정말. 숫자 1 누르시면 이분이 바로 사진관의 주인 문대영 씨입니다. 현재 전업 사진작가로도 활동 중인 그는 이 마을에서 나고 자란 토박이. 그동안 마을 곳곳의 아름다움을 전시를 통해 알려왔는데요. 덕분에 마을과 사진관은 여행자들이 즐겨 찾는 핫플레이스가 됐습니다. 그냥 저희 고성 바다 보러 왔다가 근처 속초에 돌 얹어져 있는 마을이 있다 그래가지고 찾아. 보통 이렇게 시골에 있는 집들하고 다르게 돌담이 너무 가지런하고 예뻐가지고 전혀 다른 데서 못 보는 인상이어서 너무 신기했어요. 이런 사진관이 있다는 거 아셨어요? 아니요. 눈에 안 띄어가지고 무슨 전방인가? 그런 시골 가게 수폰 줄 알았는데 네, 한번 들어가 봤어요. 입소문이 나서 그런지 가족 손님도 많은 편이라고 합니다. 셀프는 처음인 것 같아요. 네. 어떠셨어요? 기분 좋고 아이들이 잘 찍을 수 있을까 걱정이 됐는데 다행히 나중에는 좀 웃어주고 재밌게 찍은 것 같아가지고 기분은 좋네요. 네. 손님이 직접 찍고 마음에 드는 사진을 인화해서 가져갈 수 있다는 셀프 사진관. 문대영 씨는 이 사진관, 아니 이 집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슈퍼를 하다가 부모님께서 부모님께서 이렇게 하시다가 그거를 중간에 이제 2007년도에 멈추고 그냥 창고로 방치돼 있던 거를 다시 살리면서 그냥 그때 그 상호를 그대로 부모님의 먼지 쌓인 슈퍼를 사진관으로 이어가고 있는 그는 아버지가 쓰시던 카메라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어떻게 자리매김했으면 좋겠어요, 이 공간이. 동네에 오셔서 한 번쯤은 다 그냥 기념으로 찍고 가는 그런 추억의 장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환 씨도 추억 남겨야죠. 셀프로 찍는 만큼 마음대로 찰칵, 찰칵. 1분 정도 걸리거든요. 아, 너무 잘 나오셨는데. 아, 예. 어때요? 잘 나온 것 같나요? 다음은 정선 고한읍으로 이동했습니다. 마을 가꾸기 사업으로 상을 많이 받은 유명한 동네에 역시 오래된 슈퍼를 사진관으로 리모델링한 곳인데요. 목, 금, 토요일만 예약제로 운영하는 인기 사진관입니다. 이분이 사진관 주인 사진작가 이혜진 씨입니다. 탄광이 유명했던 이곳 정선이 고향인 이혜진 작가는 그동안 폐광 지역을 사진으로 기록하는 작업을 해왔습니다. 올해로 3년째인 사진관은 그 작업의 출발이었는데요. 일단은 고안에 사진관이 없어진 지가 좀 오래됐대요. 네. 그래서 그동안 뭐 단순한 반명암판 찍는 것만으로도 사북으로 넘어가거나 태백 가야 되고 가족사진 찍으려면 여기서 찍기보다 자녀들이 있는 동네에 가서 찍어야 되는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되게 불편했었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어르신들은. 지역 지원사업 공모에 합격해 문을 연 사진관은 현재 고한읍의 유일한 사진관입니다. 저는 작가로서 더 나아가야 사진관도 가치가 같이 높아지는 것 같고 마을도 덩달아 높아질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혜진 작가는 지역의 탄광촌과 사람들을 만나 폐광 이후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으며 탄광 지역의 역사를 기록해오고 있습니다.
출근하는 차는 어렴풋이 기억이 나요. 근데 광복복을 입으신 모습이나 그 동원탄자의 사람이 드나드는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굳이 그 모습을 찍으려고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폐광 이후에 이제 지역의 변화 그리고 그 안에서 정선이라는 곳을 사람들이 너무 카지노만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이거 말고도 자연이나 우리 마을에 이런 스토리가 있다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알리고 싶은 마음으로 작품 활동을 하고 있어요. 찾아간 날에도 새 전시 활동을 위한 준비로 분주한 모습이었는데요. 도착한 곳은 철거를 앞두고 있는 구 사북초등학교 건물입니다. 여기에 이제 전시를 해야 되니까 네. 이 벽면에다 이제 사진을 붙여야 되는데 네. 이게 잘 붙는지 안 붙는지 오늘 테스트한다 이거죠. 1941년부터 있었던 사북초등학교의 이 건물을 올해 5월 철거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그 의미를 기리는 행사. 3층 높이의 벽 전체를 사진으로 도배할 예정인데요. 지업사를 운영 중인 부모님까지 가족이 총출동했습니다. 그래서 가루를 쓰는구나. 졸업식, 사북초등학교 졸업식을 이제 지역에 있는 작가들끼리 각자의 방식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건데 저는 이제 가족 사진 졸업식 끝나고 가족 사진 찍잖아요. 네. 그 가족 사진 가족을 한 팀을 섭외를 해서 네. 그 가족 사진을 여기다 이제 걸 거예요. 근데 그냥 단순히 현수막을 걸 수도 있지만 그 현수막은 중앙에 이제 졸업식이 끝난 교실 풍경으로 걸었고요. 여기는 이제 드라이피트 질감이 좀 보일 수 있게 도배처럼 지금 해보려고. 크레인을 타고 해야 하는 만만치 않은 작업. 무려 이틀간 15시간에 걸쳐 이어졌는데요. 이처럼 우리 지역을 떠나지 않고 활동하고 있는 젊은 사진작가들과 그 사진관들 속에 우리 주민들의 모습도 의미 있는 기록으로 남을 겁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이혜진 씨를 포함해 정선의 예술가들이 얼마 후 사라질 구 사북초등학교 건물을 기억하고 아름다운 이별을 하고자 마련한 잘가 사북초등학교 행사 전시가 이어지는데요. 건물은 사라지더라도 사북초등학교의 기억과 이야기를 남기고자 하는 4인 4색의 지역 예술가들이 펼치는 장소 기억 프로젝트. 많이 기대해 주세요. 이번에는 춘천에서 전해드립니다. 고로쇠 마을로 유명한 인제 미산리에서 이 초봄에만 잠깐 나오는 고로쇠 수액으로 커피와 막걸리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어떤 맛일까요? 궁금해지는데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초봄에만 잠깐 나온다는 귀한 고로쇠 수액으로 술을 담그는 마을이 있었으니 들어는 봤나 고로쇠를 마음껏 즐길 수 있다는 인제군 산골의 고로쇠 마을. 몸에 좋다는 고로쇠 수액으로 특별한 아이스 아메리카노까지. 고로쇠의 특별한 변신이 있는 곳. 산 좋고 물 좋고 맛도 좋은 미산 일리로 떠나봅니다. 방태산 자락에 자리 잡은 작은 산골 마을 쉬리아 수다리에 엄치는 청정 일급수 이산 계곡은 이 마을의 보물입니다. 그리고 계곡물의 얼음이 모두 녹아서 흐를 무렵이면 마을 주민들이 찾아 나서는 또 하나의 보물이 있었으니 바로 봄의 선물 고로쇠 수액인데요. 북유림 관리소로부터 양여를 받아 허가받은 구역에서만 채취할 수 있다는 고로쇠 수액. 이래봬도 다 엄격한 기준이 있다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수액 채취를 하는 나무는 이제 직경이 10cm 이하로는 저희가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 더 큰 나무로 살아가게끔 좀 자라는데 너무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서 이제 조금 큰 나무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1년 있다가 이제 한 해 해고 또 쉬고 그 다음에 해고 이렇게. 이제 결제를 하고 있습니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 해도 공존을 위해 아낌없이 다 가져가진 않는다는 말씀. 작년에 채취한 나무는 올해 쉬도록 해주고 한 나무당 2년 주기로 수액을 채취합니다. 고로쇠 나무는 밤사이 빨아들인 수액을 낮 동안 밖으로 내보내는데요. 수액이 잘 나오는 온도가 따로 있다는군요.
밤 기온은 이제 영하 한 3, 4도 올라가고 내려가고 낮에는 한 7, 8도 한 10도 미만으로 하면은 저기 나오는 게 괜찮은데 이제 날씨가 더 이렇게 더워지면은 이 수액 나무 자체에서 안 나와요. 수액 채취가 끝나면 상처를 치료해주고 2년 뒤를 기약합니다. 요게 2년 전 거. 요 상처가 지금 2년 전에 뽑았던 자리거든요. 네. 그다음에 요쪽에 게 4년 전. 이렇게 상처가 다 아물게끔 약을 발라주기 때문에 뭐 나무 살아가는 데는 지장이 없을 거예요. 뭐 자연사랑? 예, 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무려 1000m가 넘는 방태산. 이 높고 엄준한 산세를 헤치고 어떻게 일일이 수액을 받아오나 했더니 아, 요즘은 이렇게 긴 호스를 통해서 한 곳으로 수액을 모은다고 하네요. 보다 위생적인 채취를 위해서 물탱크도 스테인리스 재질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거 용량이 어마어마해 보이는데요. 잘 나올 찌개는 하루에 일로 한 통 거의 나와요. 이 정도면은 이게 이제 한 드럼, 물 차면은 두 드럼, 세 드럼, 얘들 이게 다섯 드럼, 물에 이따 하나면 다섯 드럼 정도 돼요. 오늘 채취한 신선한 고로쇠 수액 싣고 서둘러 마을로 돌아갑니다. 맑고 깨끗한 수액을 어서 소비자들에게 보내줘야 하니까요. 고로쇠 마을답게 미산일리에선 가로수도 모두 고로쇠 나무. 아니, 여기서도 수액을 받으시네요. 아, 여기 고로쇠 마을이잖아요. 네. 예, 축제도 많이 하고 해서 오시는 분들이 직접 이 고로쇠 맛을 보고 나무를 보려면 산을 가야 되는데 주변에서 볼 수 있으니까 손님을 위해서 이렇게 그런 가로수를 좀 심었어요. 고로쇠 가로수 사이를 달려 공장에 도착했습니다. 100% 순수한 고로쇠 수액은 이곳에서 두 차례의 정제와 비가열 살균 과정을 거칩니다. 투명한 수색을 확인할 수 있는 포장까지 믿음이 가네요. 이제 이 거름망이 뭐 이제 좀 작은 거 여기 이 안에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제 여기서 이제 걸러서 나와가지고 대게가 이게 방으로 이렇게 들어가듯이 이거 안에 그래서 다시 살균을 해가지고 이게 걸러만 해가지고 살균해가지고 자 신선할 때 빨리 보내줍시다. 고로쇠 고고고. 주문이 많을 땐 하루에 300박스도 나간다고 하네요. 와, 봄이 제일 바쁘다 바빠. 물맛이 좋으니까 이걸로 술을 담그면 또 얼마나 맛있게요. 미산일리 주민들은 지난해부터 고로쇠 수액으로 막걸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적은 인력으로도 얼마든지 꼼꼼하게 관리할 수 있는 스마트 양조장을 갖춘 덕분이죠. 습도가 좀 떨어져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습도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습도를 높이질 않아놨어요. 밖에 나가서 언제나 항상 그 핸드폰으로 이제 상태를 파악하고 온도가 많이 올라서 냉각기를 돌린다든가 하면은 핸드폰으로 요즘엔 다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집에서도 밖에서도 온도 습도를 철저히 체크한 덕분에 발효실에선 항상 맛있게 술이 익어갑니다. 이 고장에서 수확한 쌀과 방태산의 고로쇠 수액. 거기에 마을 주민들의 정성까지. 생산량이 많지는 않지만 우리 마을만의 술맛을 만든다는 자부심이 가득합니다. 조금씩 틀려요. 한참 숙성을 할 때는 28도 맞춰놓고 이제 숙성 안 할 때는 이제 숙성 기간 어느 정도 끝날 때는 조금 더 떨어뜨려요. 요즘 막걸리들은 이제 사람 입맛이 너무 달아져갖고 달달한 걸 너무 좋아해요. 근데 저희 거는 그렇게까지는 달지는 않거든요. 사람 몸에 좀 좋게 하기 위해서 이제 달달한 걸 좀 이제 당분을 좀 덜 넣는 쪽으로 인공감미료를 최대한 덜 넣는 쪽으로. 달큰한 고로쇠와 막걸리의 만남. 올봄 방태산 고로쇠 취해보세요. 고로쇠로 만든 이제 막걸리하고 오미자 막걸리 또 이제 야생화 이런 단지로 인해서 산 좋고 물 좋은 미산 고로쇠 마을을 많이 찾아주셔서 고맙겠고요. 양조장과 함께 새롭게 들어선 또 하나의 명소 바로 마을 카페입니다.
야외 테라스에 놓어 버젓이 자리 잡은 고로쇠 나무. 나무에서 바로 물바다 마시는 카페. 바수? 원래 이거 맛보려면 산을 한 시간씩 걸어가야 되는데 오늘은 카페 옆에서 차 마시면서 고로쇠 맛까지 보니까 뭐 아주. 아, 정말 맛있습니다. 네. 카페 옆에서 먹다 보니까 경치가 또 제 마음을 또 고로쇠와 함께. 매일매일 커피를 수혈해줘야 하는 현대인들. 이곳에선 보다 건강하고 맛있는 커피로 힐링해보세요. 평범한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카라. 제철 고로쇠 수액으로 만드는 시원한 고로쇠 아메리카노. 고로쇠 수액은 아이스로 마시는 게 정석인 거 다들 알죠? 사장님, 저는 투샷이요. 건강한 단맛이 감도는 고로쇠 마을의 이색커피. 어떤 맛일지 너무 궁금합니다. 고로쇠 커피. What else? 우리 스태프들 잠시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즐겨볼까요? 표정보니 취향 저격인가 보네. 당도가 있기는 한데 막 설탕을 너무 과하게 넣었다거나 이런 식이 아니라 그냥 살짝 기분 좋게 잡아주는 느낌이라. 시럽을 원래 넣어서 먹어야 되는데 야 오늘 이거는 시럽을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태어나서 아메리카노 다 먹어본 지 오늘이 진짜 처음입니다. 아메리카노 좋아. 따봉. 방태산이 주는 봄의 선물. 영양 가득, 청량감 가득한 고로쇠 수액으로 기운찬 새 봄을 시작해보세요. 때론 향긋하고 달콤한 아이스 아메리카노로, 때론 구수하고 든든한 고로쇠의 막걸리로 다채롭게 즐기는 인제군 미산마을의 투명한 건강. 고로쇠 물맛 참 좋다. 믿을 수 없는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말 동물을 물건으로도 생각을 못하는 경우죠. 사건 현장은 경북 안동의 한 시골 마을. 대체 이 작은 마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날의 이야기를 한번 따라가 봐야겠습니다. 지난 2월 어느 동물보호단체의 SNS로 한 통의 제보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제보 사진을 접해보니까 아사에서 죽은 개 한 마리, 그리고 너무 배가 고픈 나머지 그 아사에서 죽은 개 사체를 뜯어먹고 있는 하나, 그리고 이 모든 걸 목격하고 있는 또 다른 한 마리에 대한, 이런 세 마리에 대한 제보를 이제 어제 한 마리는 죽었고 살아있는 두 마리에 대한 제보를 받았어요. 그래서 긴급히 이제 오늘 내려올 수 있는 인원들을 모집을 해서 오늘 내려오게 됐어요. 도저히 믿기 힘든 이야기. 제보를 받은 다음 날 아침 동물보호단체와 경찰, 지자체 공무원까지 급히 현장을 찾았습니다. 살아있는 개는 세 마리였는데요. 아기 강아지 같은 경우는 거의 움직이지 못해서 아예 기력이 없어갖고서 지금 사람이 너무 무서운데도 불구하고 축 처져 있고 이런 모습이고, 그리고 이제 어제 그 사체를 먹던 그 친구는 많이 겁이 나서 숨어 있는데, 근데 이 아이들은 최소한의 뭐 물이나 사료급여는 당연히 안 됐을 뿐더러 심지어 그것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서로 이제 같이 살았던 친구의 이제 몸을 먹어야 하는 이런 일이 생긴 것 같아요. 현장에 먹을 만한 게 하나도 없었던 걸까요? 바닥에 사료가 많이 뿌려져 있기는 했는데요. 너무 오래된 거여서 그런지 아예 아이들이 먹고 있지 않던 상태였고, 잔반이라고 불리는 그게 아예 이제 죽처럼 돼갖고서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그 아기 강아지가 조금씩 먹고 있더라고요. 제대로 저항 한번 하지 못한 녀석들. 동물보호법에 따라 적정한 치료와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일단 구조하기로 했습니다. 이제는 좀 편해질 수 있을까요? 현장에서 발견된 또 다른 한 마리.
이름도 없이 외롭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한 번도 이름으로 불려진 적조차 없을 것 같아서 이 친구의 이름을 지어주게 되었고, 동물을 부검을 보낸다면 그 사체를 다시 돌려받지 못해요. 우리가 이 친구의 마지막이라도 인사를 해줄 수 있는, 그게 최소한의 이 친구한테 해줄 수 있는 도의는 아닐까 해서 장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호프는 떠났지만 아직 세 마리는 살아있는 상태. 더 늦기 전에 얼른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사체 바로 옆에 있었던 친구는 온몸에 뼈가 다 드러나서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정도였고요. 그리고 이제 사진 속에 있던 또 다른 하얀 강아지는 겁에 너무 질려서 저희가 제대로 이 친구에 대한 판단조차 내리기가 좀 힘든 정도였고, 그리고 또 다른 아기 강아지가 발견이 됐는데 이 아기 강아지조차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그다음에 제대로 이제 서 있지도 못하는 이런 상태로 아이들을 처음 만났고요. 그리고 당연히 혈액검사 결과는 탈수 수치, 빈혈 수치, 간 수치 종합적으로 이제 종합병인 상태로 나왔었어요. 그렇다면 지금 견주는 어떤 상황일까요? 인근 거주 주민들하고 해당 면사무소 직원을 통해서 이 그 소재를 조회할 수 있었고요. 견주는 아무런 어떤 소유권에 대한 아무런 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있고, 아마도 이게 해당 동물의 치료 비용도 상당하게 나왔고요. 그래서 아마 개의 소유권을 포기한 걸로 추정은 됩니다. 동물 유기와 학대 사건이 늘어나면서 작년 2월 동물보호법도 강화됐는데요. 만약 학대한 사람이 처벌을 받게 된다면 그 수위는 어느 정도일까요? 동물을 사망하게 하는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고요. 사육 환경 관리의 의무를 위반했을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동물을 유기하는 경우에도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처벌을 위해서는 신고가 필수. 학대 현장을 목격하거나 관련 영상을 봤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도 궁금합니다. 먼저 경찰서에 고발 조치함과 동시에 우리 시청에도 사건을 접수하셔야 되거든요. 이 사건이 접수되면 먼저 신속히 현장에 출동하여서 이 학대 여부를 조사하고 동물 학대 위반 사항과 증거를 수집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혹시라도 피해 현장에 남아 있을 수 있는 피학대 동물이 있다면 그 소유자로부터 그 동물을 구조하여서 필요한 치료와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긴급 구호 조치를 진행하게 됩니다. 동물 학대를 막기 위해서 시민들은 적극적인 신고를 하면 되는데요. 관할 지자체는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시도 타 지자체와 같이 반려동물을 전담하는 부서라든가 팀을 새롭게 편성해서 이 동물을 아끼고 사랑하는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추는 행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쯤에서 궁금해지는 녀석들의 근황. 지금은 경기도에 위치한 대피소에서 몸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세 마리 친구들의 이름을 이제 오포, 그다음에 쿠라, 니노 이렇게 지었어요. 오포라는 이름의 뜻은 이제 opportunity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앞에 스펠링을 따서 오포라고 지었고, 도움이 필요하고 치료가 필요한 아이여서 이 친구는 이제 스페인어로 치유라는 의미인 쿠라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어줬고, 엄마가 스페인어 이름이다 보니까 아이 이런 의미인 니노 이렇게 이름을 지어줬어요. 대피소에서 처음에 왔을 때는 많이 겁내하고 낯설어하고 이제 다른 개들도 많고 사람들도 많다 보니까 숨어있기만 하고 밥 먹을 때만 겨우 나와서 먹고 했는데 처음에 비해서는 정말 많이 안정이 됐어요. 지금도 누군가의 도움을 기다리고 있을 동물들. 사람들의 관심만 더해져도 현장에서 구조할 때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돌봄을 제대로 못 받고 있는 개들이 있으면 좀 주저하지 말고 지자체 혹은 동물구조단체에 좀 빨리 신고를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동물 학대범들 그리고 동물보호법 위반을 한 사람들에게 제대로 처벌이, 그 사람들의 행위에 응당한 처벌이 제대로 나가야 그래도 좀 뭔가 바뀔 것 같아요. 만약 누군가 이 녀석들을 관심 있게 지켜보지 않았더라면, 또 눈으로만 보고 아무도 행동하지 않았더라면
지금처럼 행복한 모습은 보지 못했을 겁니다. 생명을 구하는 제보와 신고, 사람이든 동물이든 도움이 필요한 생명은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오늘의 문화 맛집. 호랑이를 맞아 더 활발히 작품 활동을 펼칠 작가를 만났습니다. 범정이라 호를 쓰는 범띠 작가 강민수 작가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먹의 향기가 좋아서 수묵화를 즐겨 그리는 한국화가 강민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수묵화를 통해 경주의 아름다운 풍경과 문화재를 담아내는 강민수 작가. 80년대부터 지금까지 수묵화를 고집하는 이유가 궁금한데요. 어떤 이유로 수묵화를 시작하게 됐을까요? 우리나라 풍경을 보면서 전통적인 우리의 먹의에 대한 느낌이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그때는 동양화라고 했지만 동양화인 그 수묵산수화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먹의 그 어떤 흑백의 담백한 맛과 그 다음에 화선지에 먹이 스며들고 번지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그 느낌이 있고 또 그 모필의 활달한 그 선에 의해서 강함과 부드러움이 동시에 나타날 수 있어서 저의 기호에 맞았습니다. 1972년 초등학교 교사로 부임한 것이 경주와의 인연. 그때부터 경주의 여러 곳을 그리기 시작했는데요. 1979년 제1회 신라미술대전 입선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했고 지금까지 꾸준히 작품 활동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경주에 처음 온 것은 72년도 직장을 따라서 왔습니다. 교직에 종사하면서 아동들을 미술대회에 인솔하다 보니까 그림이 좋아졌습니다. 72년도에 첫 발령을 받았고 76년부터 수묵화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교사 생활을 하는 동안에도 교원연수원에서 미술 실기 지도를 해왔는데요. 같은 직업,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과 인연이 되어 지금까지도 30명의 회원이 정기적으로 모여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같은 회원들이 교직원들 출신들이기 때문에 같은 공감대가 형성이 돼가지고 굉장히 분위기도 부드럽고요. 우리 선생님도 굉장히 성실하시고 자상하게 가르쳐주시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그림을 그리다가 조금 미숙한 부분이 있으면 선생님이 뒤에 오셔가지고 이게 틀렸다는 게 아니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고 그렇게 자상하게 지도해 주십니다. 강민수 작가는 수묵화에 국내의 아름다운 풍경을 담아왔는데요. 특히 제2의 고향인 경주의 산수를 꾸준히 그려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남산의 풍경을 빼곡히 담은 남산일조 대관도는 그의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죠. 경주에 오랫동안 살면서 남산과 친숙했기 때문에 이것을 작품으로 남겨보자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봄부터 혼자 스케치를 다녔습니다. 다녀서 이제 전체 멀리 가서도 보고 스케치를 하고 또 꼴짝꼴짝이 들어가서 올려다보고 내려다보면서도 스케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파노라마식으로 전체를 연결한 것입니다. 봄에서 시작해서 겨울까지 스케치했기 때문에 화면에 봄 풍경부터 여름, 가을, 겨울까지 한 화면에 전부 볼 수가 있습니다. 자연을 담은 수묵화 외에도 특별한 자연의 소재를 이용한 작품도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이 작품, 어디에 그려진 걸까요? 어쩐지 익숙한 무늬? 바로 오징어 껍질 위에 그려진 그림입니다. 제가 2003년도에 올령도에 발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가서 직원들과 같이 회식을 하면서 오징어를 찢게 되었는데 큰 조각으로 찢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그림을 그리면 어떨까 이런 호기심에서 집에 가져와서
조금 두꺼운 마분지에다가 오징어를 껍질을 붙인 다음에 그림을 그리니까 생각보다 잘 되었습니다. 오징어 껍질에다 그리면은 오징어의 그 어떤 질감과 피부 색깔이 그대로 살아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오징어의 무늬를 살려서 자연과 매체시키면은 독특한 그런 질감과 색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강민수 작가의 작품 중 또 한 가지 주목할 것은 80년대부터 꾸준히 경주의 계림을 화폭에 옮겨왔다는 건데요. 오랜 시간 계림을 소재로 그려온 이유가 있을까요? 계림의 숲은 경주의 그 어떤 중심지에 있으면서도 주위에 여러 가지 문화유적지와 함께 있어서 그 늘 보면 편안하고 정이 들기 때문에 자주 시간만 나면 거기 가서 스케치 타고 놀기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계림은 내 어떤 고향집 같은 그런 느낌을 줍니다. 지난해에는 계림을 담은 작품들만 모아 개인전을 열기도 했는데요. 오랜 세월 계림의 풍경을 보고 또 봐왔지만 여전히 자주 산책을 나갈 만큼 계림에 대한 애정이 크다고 합니다. 그림의 배경이 되는 나무들이 여기 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 요 오른편에 보이는 묵은 고목이 된 나무입니다. 그때는 아주 젊고 싱싱했는데 지금은 고목이 되어서 떨어지고 아주 그게 허물어져 있네요. 현재 계림의 풍경과 그림 속 풍경을 비교해 볼까요? 어떤 풍경은 계절만 달라진 채 그 모습 그대로지만 옛 모습을 잃은 1300년 수령의 회화나무는 그림 속에서 남아 웅장함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저 그림에 보면은 가장 오래된 고목이 있는 나무의 위치가 여기입니다. 그 당시에는 계림숲에서도 가장 크고 웅장한 나무였습니다. 현재는 그 큰 나무는 없어지고 옆에 작게 나온 가지가 자라서 버티고 있습니다. 현재는 볼 수 없고 저희 작품에는 몇 점이 남아 있습니다. 계림의 고목들은 하나둘 사라지고 풍경은 달라지겠지만 강민수 작가의 작품 속에서는 모두 고스란히 기록돼 있습니다. 앞으로도 아름다운 풍경들을 기록해 나가겠죠. 우리나라에도 아름다운 풍경이 너무 많습니다. 앞으로 한국의 아름다운 경치 100군데를 작품을 그려서 전시를 하려고 합니다. 현재 반 정도 완성이 되어 있는데 나머지를 완성을 해서 꼭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예, 틀림없이 할 겁니다. 강민수 작가의 수묵화에 담긴 우리나라 백경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그날까지 힘찬 필선의 움직임을 응원합니다. 은은한 수묵화를 통해서 아름다운 풍경과 문화재를 담아내는 강민수 작가. 한국의 아름다운 백경 꼭 완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